너무 죄송해요. 엄마, 다들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조설부 방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한 여인이 홀로 집을 나섭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 그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제동생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동차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자동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 좀 큰일 났구나 해서 경찰에 이제 실종 신고를 했거든요. 네. 엄마 너무 죄송해요. 언니랑 오빠랑 다 너무 애써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너무 죄송해요. 엄마 다들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깊은 밤을 홀로 달린 그녀의 자동차는 방화대교 갓길에 멈추셨습니다. 제 동생이 타고 나온 차가 방화대교에서 빈 차로 발견이 됐다. 고속도로 순찰하는 그 직원들이 신고가 있어가지고 뭐 수사가 접수됐고 그렇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마침 거기에 그 형사과장이라는 분이 예, 오셨더라고요. 네. 저한테 아 얘기 다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방용원 일과 뭐 조선일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사라진 여인은 조선일보 대주주이자 코리아나 호텔 사장인 박용훈의 아내 이미란. 대한민국 누구보다 화려했던 결혼 생활은 33년 만에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생을 마감하기 직전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남편은 전화를 하든 문자라도 아무것도 안 하니 대화할 수도 없고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소송밖에 없는데 다들 풍비박산 날 거고 망할 만신창이 돼서 끝날 텐데 그게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게 놔두겠어요. 조선일보 방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 편하려고 가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들 잘 지내다가 나중에 봬요. 너무 죄송해요, 엄마. 그날 그 밤 그녀는 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을까요?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음성을 남긴 사람은 아내 이미란 씨였습니다. 남편 방용훈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자 조선일보 4대 주주입니다. 고 이미란 씨는 7장의 유서도 남겼습니다. 남편이 유서를 없앨까 봐 사진으로 찍어 여러 명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란 씨가 남편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또 원망스러운 남편에게 당신이 뒤에서 저지른 가혹한 악행을 밝히고 제 억울함을 알릴 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제 시도가 실패로 끝나서 살아남을 경우 박용훈이라는 남편이 어떤 가혹행위를 뒤에서 할지 죽기로 결심한 두려움보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도대체 그녀와 남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죽음의 길목에서조차 이런 원망과 두려움을 남긴 걸까요? 동생이 사라진 그날, 오빠는 얼마나 애타게 한강을 헤맸는지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든 또 동생 시신 찾아보려고 배 타고 나와서 여기를 막 돌아다니고. 근데 일단 저 다리 보면 좀 무서워요. 제 동생이 그 밤에 떨어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금도 2년 반 지났는데도 별로 보고 싶지 않네요, 여기. 예. 자기가 이 투신할 장소를 왔다 갔다 할 때 했을 때 그 참 기분이 어땠을까. 너무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살아있진 않을까. 아니 시신이라도 제발.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망망대해 같은 한강을 뒤졌습니다. 저 뚝이랑 저 바지선 사이에 한 틈이 이만큼 되는 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틈 사이에 제 동생이 이제 껴서 이렇게 좀 엎어져서 떠 있었거든요. 실종 다음 날인 9월 2일 정오 무렵 미란 씨를 찾았습니다. 이 뚝하고 예. 그 작업 바지선 있어요. 예.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예. 거의 땅 쪽으로 예. 땅 쪽으로 이렇게 엎어져 있는 상태로 있었던 거라서 그 작업은 하여튼 이 물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배로 이제 그때 수습을 해줬어요. 미란 씨가 차를 놔두고 사라진 곳은 방화대교. 33시간 만에 가양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미란 씨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냥 울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참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울었어요. 그때는 보고. 지금 또 와서 보니까 아유 사실 그 장면이 한동안 머리에서 안 없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또 떠오르네.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경찰은 특이했던 기억을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였었어요. 네, 오로지 친정식구들만 나와 있어갖고 하면서도 야 이거 참 특이하다. 어떻게 자기 와이프가 엄마가 이런데도 아무도 안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식구 전부 시체만 건직해달라고 빌었어요. 밤새도록 시체만 건직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할 때 방영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안 바꿔주고 잔다고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마누라가 지금 실종돼서 찾아야 되는데 자빠져 자냐고 막 욕을 하면서 제가 얼른 깨우라고. 깨워서 시신 찾으라고.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실종 당시 입었던 옷이 확인됐고 차에서는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아침에 부검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끝나면은 모든 사체는 가족한테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9월 3일 부검 직후 남편과 자녀들은 미란 씨 친정에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제 동생 시신을 화장 처리해서 끝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요? 그날 오후에 9월 3일 날 오후에 너무 놀랬죠.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장례식도 없이 또 우리한테 암만 그래도 아, 말 한마디 얘기 없이 어떻게 화장을 해서 끝내버린다는 말이 안 되죠.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친정 식구들은 미란 씨의 유해를 찾기 위해 전국의 화장터를 뒤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흉흉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나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고향처 어디 있는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다 그래서 그 근처 납골당을 이제 수도 없이 돌아다녔죠.
유명 호텔의 사모님이자 조선일보 박용훈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삶을 포기한 것인지 숱한 의문을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자녀들은 이 죽음을 서둘러 덮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지옥이었어요. 제가 볼 때 사모님 지옥을 해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보통 때리면 해나 무섭다고 하셨어요. 이따가 하셨어요. 난 아빠가 참 무서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미란아, 잘 있지? 엄마, 보고 싶지? 아이고. 저는 딸 사정을 모르고 남편 만나서 오해를 풀어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대화를 해라, 대화를 해라. 지금 딸의 사정을 모르고 제가 대화를 하라고 그랬던 게 저 뜯고 싶은 만큼 제가 어리석었어요. 대화로 풀 사정이 아니 됐어요, 보니까. 대학을 갓 졸업한 22살 때였습니다. 꽃 같은 막내딸을 시집 보냈는데 도대체 사위는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방서방, 자네와 우리 집과의 인연은 악연으로 끝났네. 우리 딸이 가고 난 뒤에 자네와 아이들의 기막힌 폐륜적인 행동을 보니 자네나 아이들의 속죄할 마음을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네. 장모는 사위에 대한 원망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자네는 그렇게 착한 미란이의 원언이 두렵지도 않은가? 미란이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거나 죽자는 절규가 들리지 않나? 원수가 되어버린 사돈 사이. 박용훈 사장은 장모의 질책을 들었을까요? 아니, 저 혹시 박용훈 선생님 되십니까? 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걸 다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정확히 하신 다음에 해서 그걸 하셔야지. 예.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남의 가정사를 갖다가. 예. 우리 죽은 마누라가 우리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이 자기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먼저 가정사에 대해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경고를 합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상식에 맞는 얘기냐고요 이게. 부인이 쉽고, 예. 뭐, 이모가 고소를 하고, 네. 이게 상식, 할머니가 고소를 하고 애들을. 예. 그 이유는 왜 안 따져보십니까? 제 입장에 한번 대보시면은, 자기 엄마가 죽고, 마누라가 죽고, 아, 저는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싶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해서 휴먼하고만 얘기해서 휴먼이 아닌 사람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 상황을 판단해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쪽이 그 친정댁이세요? 아니지. 그럼 저한테 제 원래가 성격이 쟤하고 네. 무슨 얘기를 제가 나누겠어요? 예. 이미란 씨는 한 집안의 아내이자 네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종됐을 때 남편과 자녀들이 보여준 행동은 의문투성이입니다. 왜 이미란 씨를 찾으려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미란 씨를 급히 화장했던 걸까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유서에 남겼습니다. 4개월 지하실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았고 강제로 끌려서 내쫓긴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용훈이라는 큰 산 앞에서 전하 친정 식구들이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미란 씨가 살던 한남동. 저 넓고 아름다운 집에서 그녀는 호텔 사모님이자
조선일보 일가의 며느리로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3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남 이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겉보기엔 여유롭고 행복한 가족.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는 게 상상을 초월하고 그렇지 동생이 굉장히 그 딸아이를 무서워했어요. 어떤 때는 여기가 시퍼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산을 왜 이랬나가 어디 갇혔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려오면 그거는 맞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오길더라고. 아줌마, 아줌마, 아,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내가 오길. 돈을 둘러싼 갈등이 가정불화의 불씨였습니다. 그건 돈 문제겠지. 자기 문제겠지. 자기가 괴로워하고. 우리 마누라 착한 여자였어. 예. 근데 누가 이용을 했겠지. 누군가가. 그건 뭐 이제 드러나겠죠.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겠지. 큰아들 박모 씨의 검찰 진술에 단서가 나옵니다. 20여 년 전에 방용훈 사장이 이미란 씨에게 50억 원을 주었는데 그 돈이 사라졌다는 게 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은 이런 거지 잊어버리고 있다시피 한 돈인데 갑자기 죽기 한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에 동생이 너무 놀랬다리면서 미국이 남편이 자기한테 준 돈이 자기는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한테 아들 돈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알아서 찾아서 가져가라. 유산이 이제 한 푼도 없다. 엄마가 다 썼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뭐 50억을 먹었다. 150억을 먹었다. 나중에는 몇십 년 전에 그거 뭐 3천억이다 이렇게 되면 죄를 고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민을 죽였냐? 왜 자살했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친정에서 돈 빼돌렸다는 것밖에는 그래서 우울증으로 죽었다는 밖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둘러싼 갈등은 심각해졌고 미란 씨는 4개월간 지하실에서 투명 인간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애들이 하영만. 네. 세상에 사람이 일찍은 아니에요. 자기는 일찍에서 친구들하고 파티처럼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서 다 되고 부모님은 지우시려면 아침에 고구마 주고 결혼밥을 먹고 나중에는 집에 떡인내가 올라올 정도로 속이 비어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끔찍한 비밀. 그녀는 결국 비밀을 품은 채 삶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유서를 없애버릴까 두려워 사진을 찍어 친정에 보냈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유서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4개월간의 지하실 생활 끝에 강제로 끌려서 내쫓겼다는 겁니다. 미란 씨가 자살하기 열흘 전 집 앞으로 사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모인 아이들은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보내려 했습니다. 언니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애들이 앰뷸런스를 불렀대는 거예요. 날더러 나가라고. 너무 무섭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경찰을 불러라. 오후 2시경 미란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네, 네. 신고받고 갔을 때는 이제 자녀분들이랑 별로 사이를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녀분들 타일러서 사설 구급차까지 이용해서 어디 병원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건 취소를 시켰어요. 경찰이 돌아가자 아이들은 더 격해졌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욕설을 녹음하고 있던 엄마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변기에 버렸습니다. 동생도 연락이 안 되고 온 식구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 얘를 어디다 갖다 버렸나 보다.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미란 씨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당신네들 이렇게 하면은 당신의 직장을 잃을 뿐 아니라 당신 소속해 있는 병원도 문 닫는다. 이거는 절대로 불법이니까 나를 친정에다 데려다 다오. 그날 오후 3시 42분. 미란 씨 친정집 앞에 구급차가 멈춰섭니다. 발에 맞지도 않는 커다란 슬리퍼를 신은 채 맨몸으로 그녀가 내립니다. 옷은 찢기고 신발은 그 맨발로 쫓겨났으니까는 그 앰뷸런스 속에서 그분이 쓰레빨 하나 환자용으로 있는 건지 하나 신겨가지고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이걸로 애가 친정에 들어온 거죠. 엄마 나왔어. 딸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령같이. 야, 여기 이 집으로요? 네.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딸이 일렬로 들어오면서 엄마 나왔어. 그런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어머 내 딸이 외딴 섬에 버려지지 않고 살아 있었구나. 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팔뚝과 겨드랑이, 허벅지까지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고 옷은 거칠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자녀분들께서 이제 어머님 되시는 이미란 선생님을 이제 사설 구급차에 그 강제로 이제 보내셨잖아요. 그것도 강제로 보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혹시 그 이미란 선생님이 동의하고선 타신 겁니까? 아니, 선생님. 예. 선생. 예. 자살 기도를 두 번씩이나 했어. 네. 애들이 무섭죠? 예. 그래서 친정에 갔다가 가서 쉬다 오시라고 어머님. 친정 가면 되게 이제 자기 보금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친정에 보내려고 했으면요. 그 집에 차가 다섯 대입니다. 차를 태워서 친정에 보내고 어머니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할 것 같으니까 할머니 당분간 어머니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는 게 무식한 사람도 상식 아닙니까? 정말 친정에 보내려고 굳이 사설 구급차를 불렀던 것일까요? 아니, 우리 병원으로 간다는 것 같잖아요, 거기를. 출동해달라고 전화 받으셨을 때는 병원으로 가달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당연히 출동 갔죠. 병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가죠, 갔잖아. 박영훈 사장과 자녀들은 엄마가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경찰 또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의 진료 기록 어디에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그 차량에 태우고 내리고 싶은데 내리지 못하도록 그 일정 시간 두었던 그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는 이제 감금죄로 봐서 그 보호자,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처벌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날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왜 그랬을까요?
현장에 있던 큰아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찾아뵙게. 네. 그때 이제 사설 구급차를 부르시게 된 건데. 네. 다 보면 나와요. 제가 아는 거니까요. 저희가 말씀드릴 것도 없고 변명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알아서 그냥 해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분명히 했다고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에 무슨 엄마 사설 구급차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경찰, 검찰 출신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희망인데요? 이건 성일지. 이렇게 잡으려면 진짜 엄청난 완력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딱 손 모양이 나오잖아. 딱 잡았잖아. 손바닥까지 갖고 엄청 세게 잡았는데? 상해를 해. 저 정도 먹이면 상해예요. 저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사진을 검토한 표창원 의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깨, 겨드랑이 이런 부분들에 이건 명확하죠. 손가락 자국이에요. 손가락 이렇게 탁 잡혀서 강하게 최대한 힘을 주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압박흔인 거죠. 아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여기에도 뭐 다발의 그런 표피찰과 피하출혈이 보이죠. 이런 형태는 당연히 폭행의 흔적이고 그리고 이 정도가 상해에 이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했느냐? 그렇게 보기엔 너무나 상처가 많아요. 여러 군데요. 경찰은 이미란 씨의 큰딸과 큰아들을 공동존속 상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이미란 씨 몸에 너무 상처가 있던 것 같고 지금 자녀분들도 이제 어머니 이러지 말고 가시자고 얘기하면서 그런 뭐 잡고 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조사 받을 때. 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 부분은 기소로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검찰은 공동존속 상해가 아닌 강요죄로 죄명을 변경합니다. 미란 씨 가족이 고소한 내용 중 경찰은 공동존속 상해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검찰이 뒤집습니다. 강요죄는 보다 약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강요라는 부분은 얼마든지 기소 재량의 여지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봐줄 수 있는 죄목인 거죠. 그런데 존속 공동 상해는 봐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무리하게 분명히 상해의 흔적이 존재하고 증거가 있고 의사 진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이것을 무시하는 거죠. 없는 것처럼. 공동존속 상해죄의 경우 최고 15년 이하의 형이 처해지고 강요죄의 경우 최고 형량은 5년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올 1월 1심 재판부는 두 자녀에게 강요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1심에서는 그 유죄가 났잖아요. 글쎄 웃기더라고.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하게 생각 안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말입니까? 아니 그 힘을 받은 게 애들이 힘을 받은 게 난 너무 억울해 사는 얘기야.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해 사는 얘기예요. 네, 법원에서도 네. 이게 뭐 사회상규에 좀 어긋나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한테 유죄가 이제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당연하지. 나쁜 애들 만든 거지. 그 나쁜 사람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지금 녹음되는 거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시라고. 아니, 예, 그럼 사장님. 내가 당신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예. 이건 겁주는 것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쯤 되면 의문이 듭니다. 왜 이미란 씨는 가족들에게 저런 대접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했는지. 죽음 대신 차라리 이혼을 선택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녀가 친정 식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에 이런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순간 친정집은 풍비박산이 날 거라는 겁니다. 남편을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요? 그녀가 죽고 난 후 벌어진 한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남편 박용훈 사장과 큰아들은 이런 물건을 들고 사돈집을 찾아갔습니다. 역대 대통령 치과 주치의를 지낸 3대째 의사 가문의 딸 미란 씨,
저도 알죠. 오빠도 끝까지 나 위해서 모든 거 걸고 할 거 언니랑 다 아는데 조선일보 방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들 풍비박산 날 거고 망할 만신창이 돼서 끝날 텐데 그게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게 놔두겠어요. 하지만 상대는 언론사주 집안. 남편 박용훈은 고 방일영 조선일보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기도 한 그는 조선일보 4대 주주입니다. 오죽하면 저희 딸이 이혼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희가 만나본 뭐 변호사들 얘기가 다 못한대요. 뭐를 못해요? 소송 못한다. 변호사들이? 네. 왜요? 뭐 그딴 게 아니라 일단 변호사들이 몸들을 많이 사리더라고요. 안 왜냐면 맡아요. 안 맡겠다. 안 맡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이런 얘기 했다는 것조차도 자료를 없애라.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뭐 이혼 소송만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들어가면 결국 조선일보 측의 상대가 직간접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자기 그런 무슨 법무부인 망한다. 동생을 떠나보낸 지 두 달이 되던 날 새벽. 미란 씨의 큰아들이 이모 집 앞을 맨발로 서성입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쥐어들더니 집안을 성큼성큼 올라와 현관문을 내리칩니다. 저 자고 있는데 밤에 엄청 뭐가 막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는 보통 저희 지하실에 상가가 있으니까는 수리를 밤에들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해보니까 이제 난장판이 났고 CCTV를 열어봤죠 그때. 그래서 그때 방영훈 사장하고 방영훈 회장하고 그 아들을 보고 저희도 굉장히 충격을 먹었죠. 그날 새벽에 불청객은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용훈 사장 역시 무언가를 들고 차에서 내립니다. 조카에는 돌을 들고 네. 올라왔고 조카를 따라서 올라온 제부는 그 등산용 도끼를 들고. 이것이 박용훈이 실제 사용했던 물건입니다. 얼음 도끼라고 불리는 산악 장비입니다. 업체에 이 장비의 용도를 물었습니다. 이게 그 우리 흔히 히말라야 같은 데 갈 때 눈이나 얼음이 있는 등반할 때 쓰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눈과 얼음인 데 이렇게 찍어서 이걸 당기는 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대체 얼음 도끼를 왜 들고 왔을까? 설마 그렇게 흉기를 들고 그렇게 뭐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사리를 품고 왔던데. 그날 조카와 제부의 행동에 친정 식구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결국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가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 CCTV 카메라 녹음된 걸 보시면은 집 앞 CCTV 화면에는 박용훈과 그 아들의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둘이 집 안에 들어와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신고 당시 경찰들도 분명히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막 그 다른 형사분들도 막 와서 같이 보면서 막 저거 도끼 아니야? 막 그렇게 너무 다들 놀라셨던 생각이 났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아, 망치 들어갔네. 네. 주거침을 넣을 거예요, 주거침에. 네. 응? 건물 안에 허락 없이 들어와가지고 소라 쪽으로 넣었잖아요. 주거침 입자가 돼요.
고소가 접수되고 방 사장의 아들은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가 진술한 그날은 이렇습니다. 술을 먹고 귀가를 하던 중 이모부를 뵙고 싶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새벽 음주를 하고 맨발 차림이었습니다. 주변에 돌멩이를 주어 집 안으로 올라갑니다. 현관문을 몇 차례 두드렸고 아버지가 와서 자신을 말렸기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박용훈도 한 차례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아들을 말려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실제 CCTV 영상입니다.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들. 아버지 박용훈은 손에 도끼를 든 채 내리더니 앞장서 집 안에 들어갑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여러 차례 돌로 찍었지만 아버지가 말리는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관 안 물건을 걷어차고 도끼를 드는 것을 아들이 말립니다. 아버지를 내려보낸 아들은 몇 차례 현관문을 더 쳤습니다. 범행 시작 약 10여 분 후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냥 아무 사건도 아니고 이모부가 누가 고소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예. 이게 보통 평범한 집안 같으면 이게 사건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해야 하네요. 사건을 수사한 용산경찰서는 박용훈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박용훈이 아들을 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아들에 대해서 기소를 유예하고 박용훈은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사법기관은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PD수첩은 대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망치를 들고 뭔가 더 큰 행위를 하려는 걸 보고 오히려 만류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 누가?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 분이 좀 더 화나셔서 그걸 아들 분이 말리는 걸로 볼 수 있다고. 경찰이 아버지와 아들을 헷갈리게 보지 않는 이상 말리는 장면은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CCTV. 아버지가 먼저 움직입니다. 건물 쪽으로. 그건 아들보다 먼저. 네, 아들을 데려가거나 만류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인 거죠. 오히려 앞장서요, 아버지가. 네. 그 발로 걷어차고. 그 오히려 이제 아들이 말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말리는 행동은 전혀 없어요. 경찰은 분명 고소 접수 당일부터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상 증거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는 사실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CCTV를 봤을 때는 부친이 아들을 말리는 장면은 지금 확인은 안 되거든요. 네. 오히려 부친이 흥분을 해서 배달통을 발로 차고 오히려 그 부친을 아들이 말리고 있거든요. 네.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럼 뭐 담당 수사, 담당 형사와 한번 인터뷰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박용훈이 피의자가 누군지 다 아는데 박용훈 사건을 아무한테나 네가 신문조사 받아라 하지도 않고요. 과장 팀장들이 박용훈이 출석 딱 하면은 오늘 저거는 누구누구 관련된 뭐 어떤 사건이니까 네가 조사해 이렇게 지정해줘요. 또 다른 데가 아니라 용산경찰서잖아요. 관할. 네, 관할경찰서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창준 경위를 만났습니다. MBC PD 수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서정문 PD라고 하는데요. 박용훈 그 코리아나 호텔 회장 그 아드님이랑 저기 주거 침입 사건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여쭤보려고요. 아 그걸 이제 와서 뭘 얘기를 해요?
그때 저기 그 경위님께서 수사하셨죠? 네, 맞아요. 그때 그 CCTV도 다 확인하셨어요? CCTV도 확인했죠. 그 당시에 그 아들을 말리기 위해서 어? 가가지고 자기가 아들이 더 행패를 부릴까봐 네. 녹음하지 마세요. 강영훈 씨가 아들을 말리는 장면은 전 제가 봤을 때 안 보이거든요. 나중에 얘기해. 그 어떻게 보셨다는 거죠? 찍지 마세요. 예? 저 찍으시지 마시라고요. 경인님, 시스템이 보시면 제가 가져왔어요. 보시면 이 방영훈 씨가 아들을 말리는 장면은 없어요. 예? 경인님, 시스템 한번 보시죠, 같이. 같이 보시고 말씀하시죠. 나가시라고요. 아, 우리 케인을 혹시 왜 안 있었어요? 나가시라고요. 아니 혹시 그러면 외압 있었냐고 나가시라고요. 외압 어제? 혹 청탁 있었어요? 부결된 사건인데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아니 경위님 지금 수사하신 거잖아요. 나가시라고요. 수사하신 거잖아요. 당시 수사 보고를 받았던 과장 박정근 경장을 찾아갔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없는데 저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네. 하루 수십 개씩 결제하다 보니까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나면 내가 말씀드립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박용훈이 아들을 말렸다는 처음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수사를 지휘한 검사도 같은 생각일까요? 검사님. 게 저희가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지요? 아, 검사님 지금 회의 들어가셔가지고요 통화하기 좀 곤란하신데. 그럼 예. 저희가 언제쯤 다시 전화드리면 혹시? 그거 제가 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고현욱 검사는 인터뷰 대신 서면 답변을 했습니다. CCTV를 분명히 봤고. 이를 근거로 박용훈 사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박용훈 사장은 이 사건을 다시 꺼내는 것조차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CCTV 상에는 오히려 아드님이 사장님을 말리시던데요. 조금 그런 선생님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마음대로 하라고 이죠.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들먹여요 그거를. 내가 누굴 말리고 우리 애가 나를 왜 말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 해야지. 누구보다 화려했지만 누구보다 비참했던 한 여인의 비극적 선택. 그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미란 씨는 자신의 죽음이 실패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오히려 두렵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친정 식구들, 그리고 세상과 인연을 끊고자 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녀가 당해왔다는 폭행과 학대에 대한 고백은 마지막 목소리와 유서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란 씨가 자살하기까지 드러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심지어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조차 경찰과 검찰은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사법기관이 마치 한 개인만을 위해 움직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박용훈 사장은 PD수첩 제작진에게 오히려 하소연했습니다. 자신이 조선일보 대주주란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유력 언론사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특별 대접받으며 지금까지 누려온 것은 없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